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2030년으로 예상되는 6G 상용화를 앞두고 주요 통신 선진국 간의 표준기술 선점을 향한 전초전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도 삼성전자와 LG전자가 6G 핵심 기술 선점에 나서기 위해 박차를 가하고 있는데요. 관련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5G가 아직도 어색한데 네. 네, 벌써 6G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아직 5G가 상용화가 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관련 기술을 개발하는 이유가 어떤 게 있을까요? 지금 5G가 네. 사실상 상용화된 것은 맞아요. 하지만 네. 정말 일상에 뭐 파고들 어색해요. 정도는 아니거든요. 그 이유가 아직 저희는 4G라든지 LTE로도 충분히 데이터를 주고받는 데는 맞아요. 별로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5G가 이제 그 커버리지가 조금 좁기 때문에 여기에 중간중간 기지국을 설치하는데도 인빌딩 안에서 비용 자체가 많이 듭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이제 통신사들이 인빌딩 내에 5G 뭐 분산된 기지국들을 설치하는 것들을 조금 제한적으로 하고 있어서 그리고 또 우리도 실제적으로 뭐 5G까지는 아직은 필요 없겠다라는 생각들을 갖고 있었는데 이제 앞으로는 자율주행이라든지 뭐 UAM 기술이라든지 XR, VR 또 메타버스 산업들이 어느 정도 본격적으로 개화를 하기 위해서는 이제 테라헤르츠 네. 대역대의 6G라든지 5G 기술은 거의 필수적이다. 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근 들어서 선진국들 뭐 미국이라든지 중국, EU, 중국, 일본 등의 주요국들도 지금 6G 통신 기술에 대한 어떤 패권 전쟁이 시작이 된 상태이고 지금 과기부에서도 이제 빠르게 어떤 패권 경쟁에 참여를 하기 위해서 다음 달부터 9천억 원 규모의 6G 예비 타당성 조사를 신청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지금 앞으로 이제 보통 통신망이라고 하면 상호 운용이라든지 호환성이 굉장히 중요해지기 때문에 5G 이전까지는 어떤 기술 표준화에 대한 문제들이 굉장히 대두가 됐었다면 앞으로 6G는 어느 정도 패권 경쟁을 벌이고 있는 양상입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블록화되는 어떤 통신 시장 속에서 계속 조금 경쟁 체제 속에서 진행이 되지 않을까라고 싶고 그 안에서 어떤 한국이 2019년도에도 대한민국이 세계 최초로 5G를 상용화했던 것처럼 그 어떤 좋은 어떤 이력들을 가지고 6G도 조금 최초로 상용화할 수 있는 부분들 기대를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6G가 5G보다 통신 속도가 한 50배가량 빠르다고 합니다. 네. 그만큼 뭐 이제는 사물 인터넷을 넘어서 만물 인터넷의 뭐 시대다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는데 사실 대기업들도 굵직굵직하게 투자를 하고 있어요. 뭐 대표적으로 삼성전자 그리고 LG전자 있겠고요. 최근에는 SK텔레콤에서도 글로벌 기업들과 뭐 손잡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 부분도 좀 짚어주시죠. 네, LG전자가 최근에 이제 연구 개발을 마쳤는데 어쨌든 6G가 어느 정도 상용화될 수 있다라는 어떤 기대감을 주는 연구 결과였습니다. 네. 320m 정도의 어떤 커버리지를 확보하는 6G 헤르츠가 실제로 이제 통신이 이루어졌다라는 거고요. 일반 도심에서 사용하고 있는 셀 커버리지가 권역으로 봤을 때 250m라는 수준을 봤을 때 이번 연구가 굉장히 의미가 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고 SK텔레콤도 보시면 현재 5G 기지국을 기반으로 해서 AI 기술 완성도를 지속적으로 높여갈 계획이다. 또 6G 네트워크를 위한 AI 기술 개발도 지속적으로 진행 중이다라는 부분을 가질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현재 SK텔레콤이 국내 최초로 기지국 장비에 AI 솔루션을 적용을 해가지고 이동통신 네트워크 전 영역을 조금 첨단화, 지능화할 수 있는 부분들도 계속 지속적으로 투자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마지막으로 이제 통신사 중에서는 KT입니다. 현재 지금 증권가에서는 KT가 통신사들 중에 5G라든지 또 6G라든지 이동통신 쪽에서도 강점이 가장 있다, 주목을 받는 기업일 수 있겠다라고 전망이 나오고 있는 이유가 현재 KT가 25개월 연속 3사 대비해서 5G 보급률을 1위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네. 가장 적극적으로 시장에 5G 보급률을 선도를 해나가고 있는 기업이고요. 2030년경에는 상용화 예정인 6G에서 위성을 활용을 해주는 게 필수적인데 통신 3사 중에 위성을 갖고 있는 기업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KT 말씀하시면 KT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KT 자랑을 좀 하고 싶은데 네. 유일하게 통신 3사 중에 위성을 5개나 보유하고 5개요? 있는 곳이 네, 네. KT입니다. 그래서 이만큼 6G에 대해서 기술 우위를 조금 점하고 있고 위성 면에서도 충분히 6G를 할 수 있는 환경, 인프라들이 갖춰져 있기 때문에 본격적으로 5G, 6G가 왔을 때 KT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해지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지금 주요 통신사들의 5G 그리고 6G 경쟁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드리고 있는데, 그러면은 6G 시대가 다가온다. 우리도 그러면은 관련 종목을 좀 선정을 해야 될것 같은데, KT입니까? 네. KT도 맞고요. 네. 이제 통신 3사는 대표적으로 이제 경기 방어주이기도 하니까 지금 네. 같은 변동성 장세에서 통신 3사 중에 뭐 KT 쪽으로 보셔도 좋고 네. 또 연말에 또 배당이 있잖아요. KT 내에서 이런 부분들을 좀 안전하게 가져가실 수가 있지만 이 세 개의 통신사 어느 정도 뭘 고를지 모르겠다라고 하면 3사에다가 납품을 하고 있는 통신 장비 쪽으로 보시면 조금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종목을 추천을 해드리자면 HFR이라는 통신 장비주고요. 현재 5G 프론트홀 그리고 인빌딩 중계기 등 유무선 통신 장비를 현재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5G 인빌딩 한 개를 보시면 이제 5G 데이터를 하려면 이제 안테나 장치에서 데이터를 5G 기지국 분산 장치로 옮겨줘야 되고 이때 5G 무선 프론트홀이 쓰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통신 3사들이 주로 채택을 해가지고 쓰고 있는 게 비용 면이라든지 효율 면에서 나은 프론트홀이라고 볼 수가 있고 지금 국내에서도 5G 뭐 제대로 도입도 되지 않은 상황에서 북미라든지 유럽 쪽에서 이제 5G 시장을 본격적으로 개화하기 시작했습니다. 해서 북미 쪽이라든지 어떤 유럽 쪽으로 프론트홀 수요가 꾸준하게 증가하고 있는 매출액까지도 확인을 해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인해서 올해 상반기 매출 전년 동기 대비했을 때 약 3배 가까이 늘어났고요. 1422억 기록을 했습니다. 영업이익도 흑자 전환, 반기 순이익을 흑자 전환하는 본격적인 턴어라운드 시대에 와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미 통신사들 SK 그리고 네. KT 가지고 있고 해외 글로벌 통신사로 보시면 버라이즌이라든지 AT&T까지도 고객사로 가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뭐 현재 상황 뭐 조금 마이너스 1%대로 조금 눌리고 있는데 뭐 오늘 가격부터 33,800원까지는 매수가 가능해 보이고 지금 전 고점이었던 4만 250원까지는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한 60일선 정도, 120일선 정도 이탈하는 부분에서는 좀 손절해도 되지 않을까 생각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코로나19와 함께 잠시 멈췄던 5G의 상용화가 점점 더 확산될 수 있을지, 6G에 대한 수혜를 입을 수 있을지, HFR로 또 말씀해 주셨으니까 관련 종목 가격 전략까지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두 가지 이슈 다뤄봤습니다. 테스타 자산관리 기동현 대표와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드립니다.